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. 그런 그녀가 오늘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.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. 제 친구들이 군대로, 아르바이트로, 휴학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반값 등록금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박근혜 후보입니다. 그 약속을 지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 출마를 하고자 한다면 이 땅에 고액등록금을 위해서 수금으로 내몰리는 우리 학생들, 학부모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공약 사안이 앞서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요구하는 바인 것입니다. 마음들마다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. 대위원장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B정권 통합 그리고 이 반값 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아 왔었는데요. 오늘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로 출마함을 선언한다는 이 자리에서 대학생들에게 약속했었던 이 반값 등록금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.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대학생들에게 했던 이 약속부터 지켜라 라는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. 출정식장에도 있었지만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외치면서 시위를 하셨습니다. 어떤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뭐가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우리 사회에 이제 젊은이도 있고 어르신들도 계시고 남녀 다 이렇게 이렇게 각층이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데 젊은이들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미래인데 좀 시급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옛날에는 그 수출을 하면 그것이 이제 성장으로 고용으로 이렇게 이어져갖고 뭐 국민 행복으로 연결이 됐는데 수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적 자본의 확충, 그 다음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 공정한 사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이렇게 확립이 되는 그런 사회적 자본의 확충. 어떤 한 분야만 가지고 요거를 키운다 해서 될 일은 아니다. 그런 부분을 확충해 나가면서 반드시 일자리를,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것입니다. 그 사회가 공정하고 반칙이 허용이 안 되고 법을 지켜서 손해보지 않고 이런 거를 우리 뭐 젊은이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바라는 거거든요.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그런 공정한 사회,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그런 거를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. 그럴 때 젊은이들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희망을 가져야만 거기서 또 창조력도 나오는 거거든요.